네, 특장점 몇 가지만 짚어드리고 편안하게 제품 보시고 경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GXR 시스템이 어떻게 개발이 되고 현재까지 진행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본 거고요. 2009년 11월에 처음 개발을 시작을 해서 현재 총 6개의 유닛, 이번에 나온 유닛은 A16 이상 부가 6번째 유닛이 APS-C 타입 센서를 차용한 거는 4번째 그리고 이하 GX와 GR을 통합한 그런 의미로 GXR이라는 방식을 쓰는 거고요. 세계 최초로 카메라 렌즈 모듈과 센서 모듈이 함께 교체가 되는 유닛 교체용 시스템이라는 것과 다른 파산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시면 그래서 라인업인데요. 현재 나와 있는 그 저희 라인업은 24mm에서 300mm까지를 커버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번에 나온 2385 유닛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표준 줌 영역대 유닛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존에도 표준 줌 영역대 유닛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다른 하이브리드 카메라하고 비교를 했을 때 뭐 스펙상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좀 밀렸어요. 왜냐하면 아까 조금 전에 언급드렸듯이 센서와 카메라 그 렌즈 모듈이 같이 교체가 되다 보니까 다소 좀 센서 사이즈가 작은 기종들이 표준 줌 영역대를 담당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번들 개념에서 리뷰가 붙으면은 저희 카메라 그 리코 GXR 시스템이 상당히 좀 저가요. 그래서 좀 약한 그런 기종 취급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이번에 나오는 2385 유닛의 그런 부분들을 정면으로 봤어도 전혀 결코 잊지 않는 그런 유닛으로 출시된다는 부분을 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왜 이제 나왔나 싶을 정도로 이제는 스펙에서 전혀 느끼지 2385 그 유닛의 특장점은 뭐 많긴 많은데요. 그 중에서 두 가지만 기억하신다면 오늘 여기 오신 이유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2385 이 표준줌 영역대라는 건 아까 언급이 됐었고요. 마감부터 만원까지 소화가 되셨고요. 기존에 있던 그 28mm에서 85mm, 23mm에서 85mm를 포함하는 유닛들과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느냐 라는 질문이 생기실 수 있어요. 28300도 28mm에서 85mm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았지만 247A 같은 렌즈도 23mm에서 72mm 영역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굳이 내가 추가금을 들여도 또 이 제품을 구매해야 되나 아마 고민이 되실 수 있는데 왜 그 제품들하고 다른지는 저는 먼저 이 사진 같은 경우는 2810-2830 유닛에 85mm로 맞춰놓고 최대 개방 조리가 4.6으로 촬영한 사진입니다. 그리고 A16 2385 렌즈 85mm에서 5.5 조리개 수치를 최대 밝기가 촬영한 사진인데 일반적으로 저희 상식으로는 동일한 초점 거리에서 조리개가 밝으면 저기 조리개 수치가 더 수치가 커지면 사실은 심도가 더 깊어져서 아웃포커싱이 안 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거든요. 여기서 달라진 점은 이제 센서의 크기가 커졌다는 부분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센서의 크기가 커져지면 이제 이론적인 건데요. 렌즈를 통과하는 입사가 더 간상하게 각도가 커짐으로써 심도가 얕게 구현될 수 있는 원리가 있습니다. 기존의 유닛들하고 이제 이번에 실제로 출시된 유닛의 해상도, 선예도, 아, 렌즈가 참 쨍하네요. 이런 표현을 할 때 빠지지 않는 어떤 비교 자료인데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타사 렌즈하고 비교 자료가 있습니다. 그 부분 설명할 때 조금 더 자세히 하기도 하고요. 기존 유닛들보다 훨씬 우수해졌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새로 추가된 어떤 기능들인데요. 기능들은 아마 GRD4를 사용하신 유저분들이라면 이미 채용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 듣는 내용은 아니실 거예요. GXR에서는 처음 적용이 됐다는 거고요. 다른 타사에서보다 조금 더 편리하게 다이나믹 레인지 보정 기능을 강압, 약한, 보통 이렇게 듣고 또 세분화해서 조정할 수 있다는 게 이점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A 노출 브라켓팅이라든지 화이트 밸런스 브라켓팅이라든지 이런 쪽의 브라켓팅 한 번에 어떤 같은 구도 내에서 조종값을 약간씩 관리해서 두 장 내지는 세 장의 사진을 촬영하는 것입니다.
GXR 2016에서 ISO 감도를 브라켓핀 촬영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대 90대, 그러니까 ISO 800을 뭐 기준으로 한다고 치면 400, 200 해서 1600, 3200 해가지고 ISO 200, 800, 3200 요 세 가지 사진을 한 번에 어떤 촬영 스킬을 사용해서 동시에 얻어낼 수 있는, 물론 세분화하면 이제 3분의 1 스텝 단위로 통해서 동일한 셔터 타임과 동일한 조리개 값을 보존해놓고 ISO 값만을 변화시켜서 심도 구현이라든지 셔터 속도에 따른 어떤 효과를 고정시킨 채로 사진을 다르게 감상하실 수 있는 장점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추가된 거는 뭐 타사에서도 이거 적용되는 부분이고요. 상하 전후, 상하 기능에 더해, 상하 좌우 기능에 더해서 전후로도 이제 기울기 표시를 할 수 있는 전자식 탁방기가 되장이 됐습니다. 이 밖에도 GRD 내지는 GXR을 쓰는 리코 유저라면 아마 다들 느끼시는 걸일 수 있을 겁니다. 유저 사용자 설정 기능이 매우 독특하고 강하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유저들이 가장 뭐 많이 쓰는 기능들은 수시로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추가가 되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만들 수 있는 여백을 여지를 남겨줍니다. 이번에도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추가가 됐습니다. 아마 펌웨어로 또 그 이상의 부분들이 추가될 겁니다. 자, 이제 말씀드릴 두 가지 부분에 대한 설명인데요. 요약하자면 한 가지는 센서의 로우 패스 필터가 제거됐다는 점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고해상력의 렌즈가 채용이 됐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화소 부분도 기억하시면, 이 부분보다도 두 가지의 어떤 차이점이 사진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걸 기억하시면, 센서 사이즈가 큰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참 좋다 그러는데 과연 뭐 우리 식구끼리 좋다 그러면은 당연히 다 좋겠지만, 이제 다른 제품들하고 타사 제품들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어느 뭐 회사라고 밝히지는 못하겠습니다만 ABC 새 브랜드 현재 출시되고 출시 예정인 제품들과 비교를 했습니다. A사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드린 이제 그래프 차트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렌즈의 특성이 얼마나 우수하냐를 지금 비교를 해놓은 자리입니다. 간단하게 아마 아시는 분들은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이 수치가 높을수록 100점이라고 보시면 수치가 높을수록 좋은 거고, 0에서 14점이라는 수치는 렌즈의 중앙부와 주변부까지의 거리를 밀리미터 단위로 계산하고요. 파란색과 빨간색은, 파란색은 사진이 이 그래프의 요약 그래프가 왜 필요하냐고 요약을 하자면, 선해도가 얼마나 좋은가 판단하기 위한 그래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해도라는 건 해상도와 첨예도, 첨예도는 다른 말로 컨트라스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해상도는 얼마나 많은, 얼마나 촘촘하게 선을 구분해낼 수 있느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컨트라스트는 그 구분해내는 걸 얼마나 명확하게 구분해내는, 그러니까 하얀색과 까만색이 있을 때 회색 지대가 안 생기게 얼마나 명확하게 또 두 가지를 합쳐놓은 이 그래프거든요. 첫 번째 거는 콘트라스트고 두 번째 거는 해상도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그래프가 거의 일치하고 또 위쪽에 링크될수록 뭐 더 좋은 렌즈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A사는 저희하고 이제 비교 기준이 조금 달라요. 이거는 센서 사이즈가 다르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아마도 마이크로 코서드를, 코서드 센서를 채용한 1442 렌즈, 이 정도로 보겠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면 알 수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95 정도? 90 이상에서 이제 시작을 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에서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 이제 컨트라스트라고 말씀드렸고, 해상도 부분인데, 해상도의 시작점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중간쯤 갔을 때 렌즈의 중앙부에서 주변부로 갈수록 어떤 변화폭이 상당히 좀 심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끝으로 갈수록 그래프 자체가 많이 좀 기우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사인데요. 비사는 상당히 저희 거보다 중앙부의 어떤 이미지는 상당히 좋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아마 기준이 동일한 걸로 봐서 APS-C타입 센서를 사용하는 브랜드 같고요.
렌즈가 1855를 사용하는데 아마 떠오르시는 브랜드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 브랜드에서 렌즈를 아주 좋은 렌즈를 채용한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급격하게 주변부로 갈수록 좀 많이 떨어진다는 게 한 가지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C사 같은 경우도 이 기준이 틀리니까 아마 마이크로 코서드 센서를 채용한 기준 같고요. 렌즈도 144이니까 아까 A사하고 거의 비슷한 스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뭐 전반적으로 크게 나쁘지 않은 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렌즈에 대한 그래프를 봤고 실제로 그럼 사진이 어떻게 나오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A사 같은 경우는 이제 1310만 화소라고 여기서는 밝혀주네요. 마이크로 코서드 1300만 화소고 2430만 APS-C 타입이고요. 마이크로 코서드 1600만 비교를 해보시면 나중에 되게 돌아가보시면 중앙부하고 주변부의 이미지가 과연 어떻게 나오는지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먼저 중앙부를 비교해보면요. 아까 B사 같은 경우가 렌즈의 특성이 되게 좋았잖아요. 거의 뭐 저희 거보다도 훨씬 좋을 정도로 그런 이미지가 연출됐는데 실제 이미지는 조금 실망을 할 정도로 아마 이 이미지 같은 경우는 아까 그래프에다가 플러스로 센서가 처리하는 능력까지를 합쳐진 최종 결과물의 형태이기 때문에 오늘 렌즈의 특성은 좋지만 센서 처리 능력 가운데서 어떤 이유인가로 이미지가 조금 손상이 된 가공이 되지 않았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A사, C사 같은 경우도 렌즈 특성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으면서도 상당히 흐릿하게 표현이 된 게 아마 C사는 그 화상 노이즈 처리 기술이 다른 타사하고 좀 특별한 이유로 그런 관계에서 화상이 좀 실제와 다른 이미지가 연출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저희 제품이 가장 우수를 했습니다. 다음 주변부인데요. 잘 보이실 것 같은데요. 주변부 같은 경우도 A사 같은 경우는 뭐 저희하고 큰 차이를 보여진 않았습니다만 아까 그래프를 기억하신다면 그 위쪽에 위치한 컨트라스트 부분이 조금 불안정한 걸 기억하셨다면 여기 하얀색과 까만색의 경계 부분이 하얀색과 까만색의 경계 부분이 조금 뭐랄까요 하얀색이 검은색을 약간 침범한 듯한 그런 이미지들이 연출이 좀 됐고 나머지 B사와 C사는 좀 비교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유지가 약간 좀 많이 흐려진 그런 것이었습니다. 로우패스 필터를 제거했기 때문에 앞서 두 가지 그런 상황 비교가 됐던 거고요. 로우패스 필터를 제거함으로써 안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추측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요인이 발생을 하고요. 그걸 리코에서는 이번에 새로운 프로세싱 과정을 도입해서 로우패스 필터가 물리적으로 하는 일과 동일하게 프로세싱 과정을 한 번 더 거쳐서 무활의 현상을 억제시켰습니다. 지금 보시면 무활의 현상이 없지는 않아요. 하지만 타사에 비해서 심해지거나 몸이 흉하게 변질되거나 프로세싱 과정에서 실제와 다른 이미지가 연출되거나 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프로세스 필터를 제거함으로써 특히 GXR 같은 경우는 렌즈와 센서가 1대1로 다른 타사 같은 경우는 하나의 센서에 여러 가지 렌즈를 조합하기 때문에 최적화된다고 표현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GXR 같은 경우는 물론 그렇기 때문에 단가가 좀 높은 이유도 되겠지만 센서의 어떤 특성을 가장 잘 살린 그 렌즈의 특성을 가장 잘 살린 센서가 서로 배치가 됐기 때문에 결과물에 있어서는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두 가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이제 이 부분은 저희가 웹페이지에 다 공지를 할 내용이니까요. 근데 웹사이트에 계속 볼 테니까요. 재미난 기능들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기능들은 저희 리뷰나 공정보고 때문에 다음에 한 시간 할 수가 있다고 보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GXR 시스템을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나 GXR 기존의 유닛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아마도 활용도가 가장 표준중 영역대에 접촉을 유닛이기 때문에 이 유닛 자체는 아마도 필수적으로 나중에 필요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주실 수 있고 화질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과거의 모델들이 아니라 현재 나오고 있는 소니의 G7이라든지
이제 GF5라든지 이런 부분과 비교한 자료라고 합니다. 기존의 자료가 아닌 최신 자료라고 합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있어서 유저로서는 사진을 중요시 하는 유저들이 있다면 충분히 선택에 후회하시지 않을까 그런 기준으로 그래서 유닛과 키트 두 가지 상품이 다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이번 주부터 저희 업체들에는 출고가 진행이 시작을 했어요. 일본에서는 3월 말경부터 판매가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 주부터 출시가 돼서 국가의 업체부터 공급되고 있고요. 이달 말경부터 구입하신 것들을 다 소개해서 이벤트를 진행이 되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구매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